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7절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시편 51편 성경을 펴시고 보신 분들은 거기에 제목으로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래요,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운 죄이고 우리 성경에 다윗이 범하였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도 그를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오늘 다윗이 간구하고 구한 대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구하고 간구한 대로 정말 오늘 그가 말한 대로 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웠어. 이런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그 삶 가운데 선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한 사람이 한 번의 죄를 가지고도 이렇게 애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한 번의 죄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한 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죄악만 가지고도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한 가지 뿐일까요?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열 가지도 죄가 많을까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다. 때때로 우리도 애통하고 통회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지요. 내가 아는 죄만 있을까? 모르는 죄도 있을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내가 아는 죄만 있을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죄만 있을까? 나도 모르게 부지 불식간에 범한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죄송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죄가 많을까? 모르는 죄가 많을까? 참 죄들 많이 짓고 사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어. 내가 정말 크게 잘못했어 라고 내가 인정하는 죄가 많을까? 나도 모르고 아직도 잊고 있는 죄가 많을까? 그래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죄도 내가 모르는 죄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다윗은 이 한 가지 죄악으로도 이렇게 애통하고 통회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종류가 몇 가지라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죄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죄의 범위에 대해서. 자,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도 참 문제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죄인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해 주시면은 나뿐 아니라 많은 온 세상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여러분 죄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 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빨리 아멘해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나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원수야. 아마 여러분도 원수가 한 사람씩 있죠? 아, 없으세요? 좋은데 사시네. 다 마음의 원수가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죄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고 그 용서는 나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듯이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사람뿐 아니라 온 열방의 사람들이 오직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죄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수많은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온 열방의 죄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원수가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고 주님만이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사랑의 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 아닙니까? 자,
참된 사랑이십니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듯이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죄의 정도에 대해서 그 죄의 질이 얼마나 나쁜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의 정도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범위에 상관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가 아무리 깊은 죄, 중한 죄일지라도 허니 세상의 법정에서는 똑같은 죄를 판단할 때 판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 똑같은 죄라도 죄의 질이 나쁘다. 이건 죄질이 참 나쁜 사람이다. 죄질이 나쁘다. 이건 죄가 중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죄인데 그 죄가 참 나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합니다. 죄의 질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질이 주홍 같아도 아주 나쁘고 나빠도 우리 하나님은 눈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하신 세상 사람들은 그 죄악이 참으로 나쁘고 죄질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의 종류에 대하여, 죄의 범위에 대하여, 죄의 정도에 대하여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죄의 시점에 대해서 죄의 시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전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늘 제사장들이 서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서서 드렸어. 왜? 앉을 틈이 없어. 왜 인간의 죄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용서받고 돌아가 죄짓고 용서받고 돌아가 죄짓고 그 제사장들이 앉을 틈이 없어. 그래서 늘 서서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두 번 필요하지 않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들은 다
지나간 죄만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형벌을 받고 나면 지나간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지나온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앞으로의 죄도 도말해 주시는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 한 가지 죄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죄의 범위에 상관없이, 죄의 정도에 상관없이, 죄의 시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롭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